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약간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크럼펫 만들기인데요. 이번 크럼펫은 굉장히 약간 사소하고 이것저것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크럼펫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일단은 무료 아파트와 우체국에 빌렸다가 제가 고향의 창고에 특수한 이제 캐릭터를 데리고 가줘야 하는데요. 오늘 준비물은 바로 요 액자와 우체국에 있는 식물인데요. 저 최근에 레시피도 진짜 안 하고 크럼펫도 진짜 안 해갖고 이제 다시 저 초심을 잃은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최근에는 다시 이것저것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조사, 연구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좀 피곤하고 목소리가 바탕이 갔는데 잠을 좀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 캐릭터를 찾아야 되는데 또 캐릭터 찾는 게 또 그거대로 문제예요. 애들 너무 찾기 힘들게 돼 있어. 찾았다. 어머. 이 친구거든요. 이 친구랑 자,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친구 이 친구 어디 갔어? 잠깐만요. 여기 지키고 있어. 짠. 이렇게 냄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이삿짐 그 상자를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크럼펫이 나왔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이사를 하면은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약간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의자 되게 저 상자 되게 편해 보인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상태로 여러 물건 사이에 끼어서 못 나오게 된 크럼펫 같아서 너무 인상 깊고 약간 귀여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만들어봤습니다. 귀엽지 않나요?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렇게 오늘은 약간 좀 독특한 크럼펫을 만들어봤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레시피와 크럼펫 컨텐츠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.